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와, 저는 이걸 좀 이런 사연을 많이 봐가지고 체육관에 있으면 저랑 친한 뭐 선배님이나 형들이나 또 지인분의 지인 통해서 너무 걱정이 있다. 그래서 이런 사연이고 운동 좀 가르쳐 줘라. 그래서 아, 운동 가르쳐주면 더 때리는 거 아니야? 막 엄마 아니 때리면 어떡해? 운동을 통해서 무서워하니까 규칙을 배우잖아요. 규칙도 룰도 배우고 또 이런 거 하실 때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육관의 문화가 있거든요. 형들이나 선배들한테도 좀더 잘하고 예의 있어, 예의를 지키고 예의 이런 있어야 걸 되잖아. 배우니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진짜 또 희한한 거는 집에서 이런 애들이라고 하는데 이 집에서 잘하지. 아부분은 아, 예, 뭐 그럴 것 알겠습니다. 같아. 또 그런 애들이 또 이러 전화 밖에 이러니까 나가면 또 집에 그래. 와서는 아니 이런 애 그런 애 맞나?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다고. 답이 무서운 사람들 없어요. 앞에서 보면은 꼼짝을 못 하는 애들이 집에 와서 그냥 엄마한테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정말 아는 또 지인 엄마인데 같이 커피 한잔 먹는데 여기 분대를 해가지고 와서 왜 여기 다쳤어? 했더니 아유. 근데 얘기할 때마다 그냥 계속 이제 약간 신경이 쓰이잖아. 그래서 눈빛이 촉촉하니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애가 이제 고2인가 3인데 이제 공부하라고 막 이런 건데 신랑이 거래다가 이제 아 엄마 그래 야 이거 좀 하고 해 하다가 이제 아이씨 진짜 아유 이러면서 엄마 손 이렇게 한 거야. 어머. 내가 이렇게 부러진 거야 엄마가. 그러니까 걔도 엄마를 다치게 하려는 건 아니겠지. 근데 상처인 거지 이게.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야. 근데 아프고. 어디다 말은 못해. 아들이 이랬다는 거 어디다 대고 얘기해. 근데 엄마는 말도 못하고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넘어가는데 의외로 진짜 이 힘로를 조정하면 엄마를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있어요, 있어. 강력하게 체벌을 하긴 해야 돼.